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정말 실력 있는 보험설계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초짜와 그리고 실력 있는 보험설계사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보험왕님 제발 알려주세요. 알려줘.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함께 힘찬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딱 4일만 있으면 또 후딱 주말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금, 토, 일, 월까지 푸시였잖아요. 저 화요일 아침에 솔직히 일하기 싫겠지만 아침부터 저 보험왕 영상을 보시고 좋은 하루 그리고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상품도 중요하지만 보험 설계사의 능력, 정말로 롱런하고 길게 일하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보고 싶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입을 하고 싶은 게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험 설계사를 만나야 될지 그리고 능력 없는, 실력 없는 보험 설계사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회사 브랜드가 가지고 운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을 좋게 해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 설계사는 S화재, D화재, H화재, 보험금 잘 준다, 회사 브랜드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 그 소형 회사들은 별로 그다 민원이 많이 걸리고 보험금이 안 주기 때문에 대형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된다, 어떤 보험회사 브랜드 그리고 그 상품 가지고 미는 설계사들은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대형 회사라고 보험금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소형 회사가 보험금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건바이건으로 틀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모든 보험사들이 손해사용사 외부 업체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보험금이 잘 나오는 거 복불복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조사도 나가는 경우는 근접사고죠. 가입하고 몇 달 안 됐을 경우나 아니면 의심, 고혈압이나 당뇨로 보험청구했는데 이 부분들이 예전에 또 갔는지 조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뭐 H화재라고 보험금이 뭐 빡세게 나가고 또 H화재라고 보험금이 잘 주고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증권가의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다. 자, 두 번째는 선물로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저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 보험한테 가입하면 저희는 선물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나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나중에 신속하게 정말로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사업비나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더 구축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의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인분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카페 블로그 여러가지 다른 분들이 뭐 선물 공세로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한 달치나 두 달치 뭐 대신해서 납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3만원까지만 보험 설계사가 뭐 상품을 증정할 수 있고요. 3만원 이상이면 이제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실력 없는 사람들은 상품이나 보험료 비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드린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게 뭐 한 달치 보험료 대줄게, 어떤 사람은 두 달치 보험료 대줄게, 아니면 가입하면 내가 어떤 선물 줄게. 물론 태아보험 시장에 솔직히 뭐 유모차도 주고 애기띠도 주고 거의 뭐 몇십만 원 주는 거 요즘에 정말 일도 아닌데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력으로서 보험료 비교해서 좋은 상품을 보험료 저렴하고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정말 믿고 맡겨서 보험금을 원하니 매끄럽게 가입을 시켜드리고 보험금 청구해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가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집 있는 설계사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일반 고객분들보다 뭐 설계사분들이 전문적으로 더 아시겠죠. 하지만 요즘에 가입자 고객분들도 뭐 유튜버나 블로그, 카페, 다른 SNS에 보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특이하게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안 듣고 싶은데 어떤 설계사들은 보험료를 높게 해서 수당을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지 뭐 질병 사망,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암 진단금, 뭐 유사암은 무조건 높게 해야 된다. 무조건 혼합으로 찢어서 두 개, 세 개 해야 된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이란 건 뭐 보험료 납입이 되면 솔직히 많이 가입하고 중복해서 많이 가입하면 좋겠죠. 나중에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단기 적립식 펀드도 아니고 적금도 아니고 정말 초장기 20년, 30년, 4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초장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뭐 그럴 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여력 사항이 될 때 최소한의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럴 때 최소로 가입한 게 좋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보험은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로또 뭐 정말 한 번의 대박을 그리 노리지 마시고요. 정말 적은 금액으로 천천히 납입하다가 내가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나의 재산을 피해를 막고자 이 정도면 정말로 내 경제생활이나 아니면 내 재산을 손실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약을 빼고 싶은데 보험 설계사분은 끝까지만 해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인의 고집 아집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정말 좋은 상품 추천해 주려고 하는 거 아는데 솔직히 계약자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부분에 적당히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로서 적당히 납입하고 근데 관리해 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야지 끝까지 이 상품 좋으니까 이 상품 넣으셔라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비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만나지 말아야 되는 보험 설계사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언제든지 보험 사고 일어나며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활기차고 좋은 한 주 그리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